19 and I dropped out for a few months in my hometown. Cause I'm moving on to picking better things.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이에요. 자, 이번 주엔 제가 가방 하울 영상을 갖고 와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트렌디하면서도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데일리로 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방은. 예쁘다고 사놓고 맬 수 없으면은 돈 낭비잖아. 그래서 우리는 데일리로 맬 수 있으면서도 포인트로 딱 줄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을 골라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네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가지 다 미니백이고 이번 영상은 저스트원더와 함께합니다.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협찬을 받았다고 막 금전적인 대가를 뭐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정말 물건만 정말 예쁜 가방 4개 제 취향이 들어간 거 그렇게 해서 4개를 받아봤고요. 제가 그거에 맞는 룩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알겠죠? 하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스트 원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가방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빨리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앱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거진 섹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가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도저히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양하게 되게 카테고리별로 가방 추천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저스트 원더만의 자체 콘텐츠니까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길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튜버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린 거를 다 모아놨으니까 미니백이 아니라 다른 가방 원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 가방 샀는데 뭐랑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타일 플러스 페이지 가시면은 다른 분들도 코디를 너무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해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스트 원더에 제가 산 거 말고 정말 진짜 다양한 가방들이 있어요. 저는 미니백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진짜 예쁘고 맨날 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들이 수두룩해요.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디자이너 백에 대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 백을 보고 싶으면은 저스트 원더 앱에서 확인하는 걸로. 알겠죠? 자, 이제 가방 하울을 시작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요 바게트백이에요. 어, 바게트백! 아~ 이거 요즘 되게 힙한 거 알죠? 인터넷 쇼핑 어딜 들어가든 다 하나씩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 가방 너무 이쁘지 않냐, 바게트백이 너무 이쁘지 않냐라는 말을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친구들이 아 근데 그거 이쁘긴 한데 어떻게 살짝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소재 자체가 자칫하면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사놓고 안 쓰게 될까봐 친구들이 사는 거를 조금 망설여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장담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멜 때가 많아요. 오피스룩에는 살짝 이거를 하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인스타에서 핫한 웨크 언니들이랑 그런 거 보면은 노 스페이스 패딩에다가 진짜 편한 조거 팬츠 후드 하나 입고서 옆에 이렇게 바게트백 하나 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프리해 보일 수 있는 그 룩이 진짜 그냥 힙하게 살아버린다니까? 이게 되게 플랫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몸에 착 감겨요. 착 감겨버려. 어 진짜 오.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막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가죽이 아니어서 물건 넣어도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이 스트랩 보면은 여기 구멍이 몇 개 있죠? 여기 구멍이 몇 개 있다고. 스트랩 길이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 달라져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캐주얼한 룩에 매칭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짧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깨 툭 올렸을 때 이런 아마 이거 하나 사면은 생각보다 진짜 엄청 많이 쓰시고 다닐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리에르의 그레타 미니백이에요. 짜라란! 이거는 요 금장이 포인트야.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솔직히 그냥 이거 검정색만 보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딱 맸을 때 이 금장 포인트가 오! 가방을 살려준다니까? 스트랩 길이 조절이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가방을 짧게 매면은 캐주얼한 느낌이 세고 길게 매면은 여자여자한 느낌으로 조금 더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데일리용으로도 되게 잘 맬 수 있고 이게 코트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상세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면주가 맸다는 거야. 하트 시그널 이면주님 있잖아요.
그냥 트렌치 코트에다가 이거 딱 이렇게 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는 이거 캐주얼한 느낌으로만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코트 같은 거 위에 딱 입어도. 그리고 이 가방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수납력이 너무 효율적이야. 우리 뚜벅이들 버스 탈 때 아 맞다 카드 하고 이렇게 막 찾는 거 이렇게 진짜 번거로운 거 알죠? 그리고 당황스럽잖아. 뒤에 사람 있으면은 이 뒤에 급할 때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거 이 안에다 넣으면 진짜 좋은 거 알죠? 이렇게 메고 있다가 어? 이렇게 띡! 이 느낌.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볼까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 안에 제 물건들이 다 있어요.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갈 때 핸드폰, 제 지갑이 또 살짝 커요. 팩트, 립스틱 3개 넣고, 이거 입냄새 없애주는 거 넣고, 차키 넣고, 핸드크림 넣고, 이어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많이 들어가요. 이거 봐요. 아주 꽉꽉 다 채웠어. 내일 저대로 들고 가야겠다. 여러분들 아까 거 너무 심심했죠? 진짜 포인트로 딱인 록체 클레어 미니백이에요. 따란! 따로 추가 구매 없이 시키시면은 요 스트랩 딱 두 개 오거든요? 이거 얇은 거 하나랑 숄더백으로 맬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스트랩은 완전 요 귀염뽀짝한 미니백으로 매는 느낌? 그런 스트랩이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면은 시키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레드를 샀는데 저스트 원더 앱이나 웹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색이 있거든요? 색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이 싫다 하시면 다른 색상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옷으로 이런 색을 입으면 너무 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액세서리나 가방으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포인트로 주고 싶은 백을 고를 때는 디자인까지 너무 튀어버리면 투머치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화면 제 카메라에 잡히는 색깔보다는 조금 쨍해요. 이거 하나 매면 살짝 심심한 룩 입을 때 이걸로 이렇게 딱 포인트 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올블랙 입고서 이거 하나로 포인트 주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코디한 거는 기본 니트, 기본 그냥 슬랙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입으면 솔직히 심심하잖아요. 이걸로 포인트 딱 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트랩 길이도 저는 얇은 거 하면은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세잖아요. 그럼 오히려 조금 두껍고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니트랑 슬랙스 입었을 때 이걸 이렇게 매면은 캐주얼한 느낌 딱 살 수 있게 요거를 택했답니다. 자기들 여자여자한 옷들 많다. 그러시면은 뭐 이것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캐주얼 룩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나 튄 거 별론데. 나는 데일리한 거 찾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지막 가방은 그냥 정말 휘뚜루마뚜루 쓸만한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가방은 리에르의 대마백. 이것도 스트랩이 두 개 오거든요? 이거 말고 이렇게 또 얇은 게 이렇게 하나 와요. 전 얇은 것도 이거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얇은 걸 하면은 여자여자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 가방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나름대로 캐주얼 룩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사선 플립 봐요. 이 플립 부분 사선으로 돼 있는 거 봐. 인터넷 쇼핑몰에 솔직히 그냥 이렇게 네모난 각진 가방 되게 많거든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 다 메고 다니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 이 사선이 그걸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 색깔 자체가 뭐 계절을 타는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이 클레어백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색깔 자체가 그냥 사계절 내내 다 어떤 룩에도 되게 데일리하게 잘 맬 수 있는 거여가지고 가방 사시면은 제가 보기엔 뽕 뽑을 수 있는 가방. 이거 스타일링하기 딱 좋은 게 백투스쿨 느낌 알죠? 이거를 맴으로써 나 대학 새내기 나 이번 몇 년도야? 나 21학번 어머 1호학번 제가 오피스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오피스룩으로 잘 소화할 수 있지? 생각을 막 하고 인터넷으로 엄청 룩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아는 와이프? 그 드라마에서 한지민이 이걸 맸다는 거예요. 우리 한지민 천사님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셨지? 하고서 봤는데 정말 오피스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피스룩에다가 숄더백으로 이렇게 딱 옆으로 매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 외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매지 않겠어요?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예쁘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일 많이 맬 것 같아요. 4개 중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 여러분은 가방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진짜. 솔직히 가방 살 때 싸나요? 안 싸잖아요. 이런 디자이너 가방 하면은 가방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 나 돈도 없는데.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나와 같은 이 상황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가방 외에 또 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안녕. 바이.